난 그리스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한밤중에 들려온 음성. 한밤중에 들려온 음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너무 기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꽂힐 때까지 해볼까요? 꽂혀지가 않아. 한나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남겨두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도록 했어요. 그는 성전에서 먹고 자며 나이가 많고 눈이 먼 엘리 제사장을 곁에서 도왔어요. 자고 있던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잠에서 깬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자 엘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이 많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뭔데? 한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데려갔어요. 맞죠? 침대에 돌아온 사무엘은 또다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에게 가서 다시 물었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엘리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성전에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그와 함께 지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3번이죠. 사무엘이 세 번째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되자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렴.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예언자가 되어 내가 내 백성에게 일러주는 말을 충실히 잘 전하겠느냐.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어요. 네. 하나님 전하고 있죠? 근데 왠지 저기서 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맞죠? 활동해 볼게요. 물 파란색으로 할까요? 아까 왜 빨간색 비계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색깔로 할까요? 머리카락이 이 색깔로 하고. 밑에 있는 이불은 노란색으로 할까요? 손 색깔이 바꿔야겠다. 불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주황색으로 할까요? 이색? 여기를 그냥 까만색으로 칠할게요. 아니, 회색으로 할까? 아니, 그럼 너무 돌 같아. 깜깜한 밤이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렇게 안 돼.
신은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연골알로 여긴 그냥 잘게요. 여기는 이 정도만 칠하고 다시 연보라색으로. 안 된다. 안 움직여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들려오는 뭐였는데? 네, 오늘 네, 안녕.